자, 박준, 김성식의 엄효섭까지 아, 4강에 올라온 선수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특히 위쪽 조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아주 박빙의 경기를 펼칠 텐데 엄효섭 선수와 4강에서 붙게 될 선수가 바로 이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네, 그 특히나 이 아래쪽 라인은 위쪽 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들만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평가를 들었는데 엄효섭이 그걸 바로 잡아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강에 올라간다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경기 시작됐어요. 첫 번째 세트 에콰일입니다. 먼저 빨간색의 오크 IS 후 장두섭 선수입니다. 장두섭 선수는 빨간색의 오크로 경기를 펼치고요. 자, 그리고 반대 진영입니다. 시리어스 게이밍 바이올렛 김동환 선수입니다. 김동환 선수는 파란색의 오크. 색깔을 일단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월스트에서는요. 네. 그래서 좀 극명하게 스타일에서는 좀 비슷비슷한 색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워스리에서는 이렇게 극명한 색깔로 선수들 경기 색깔을 지정을 해서 경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히 그 색깔을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수는 Alt A 버튼을 통해서 상대방과 자신의 색깔을 변경을 본인이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본인이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데다가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항상 파란색 그리고 상대방 레더에서 만난 적은 항상 빨간색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게임을 해요. 네. 네. 선수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 네. 첫 번째 선영웅 블레이드 마스터로 역시 같은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경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블레이드 마스터 뽑고 그런트 뽑고 위쪽 지역 이제 사냥 가져가면서 간단한 그 아이템 먹고 경험치 먹어주는 그런 스타일로 거의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제껴두고 현재 대진표상으로는 위쪽 라인에 박준 선수와 김성식 선수가 현재 4강에서 대결을 펼치고 그렇죠. 아래쪽에 엄효섭과 오늘 경기 승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쪽에 박준과 김성식의 그 요즘 포스라든가 실력 자체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아래쪽 라인에서 3, 4위전으로 떨어지는 선수 그러니까 네. 4강전에서 떨어지는 선수가 박준 아니면 김성식이랑 붙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야, 이건 진짜 4강은 뭐 지금 그 8강에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 4강은 진짜 이악물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결승까지 올라가면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상관없이 국가대표가 됩니다만 3, 4위전에서 박준을 만나도 고민스럽고 그럼요. 김성식을 만나도 암담하고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엄효섭 그리고 장두섭, 김동환 누가 올라가든지 간에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이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오, 김동환 선수 아이템이 괜찮게 나왔죠? 어태클럽 이 오크 대 오크전 헤이스트 글러브 네, 이 오크 대 오크전 같은 경우는 실상 완전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완전한 동적전 체제에 동일하게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냥 코스 비슷하게 가져가고 레벨이 비슷하다 손치기 레벨을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역시나 아이템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아이템 운이 꽤나 중요하게 아니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게 바로 오크 대 오크전이에요. 같은 동실력이라면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똑같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레벨 차이 나는 영웅처럼 그럼요. 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장두섭 선수는 힐링 세이브 둘 그리고 여기는 스피드 스크롤까지 갖추고 있는 김동환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 자, 이제는 저쪽 아래쪽 지역에서 서로가 이제 눈치 싸움에 이제 슬슬 들어가는 재밌는 타이밍이 나오죠. 자, 누가 먼저 그러면서 먼저 장두섭이 기다리고 템만 이제 뿅 빼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네요. 네. 노블라티 반지 그리고 더스트 먼저 구입했고요. 김동환 선수는 초반 아이템은 좀 좋았습니다만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밀렸습니다. 2등으로. 네. 뭐 그게 크게 작용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책을 일단 먹었고요. 네. 네. 실제로 지금 스피드 부츠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스피드 부츠도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레벨업을 꾸준하게 빠르게 올려주면서 상대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심적인 면에서 좀 더 좋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장두섭 선수도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렇게 플레이를 한 거고 그렇죠. 일단 스피드 부처가 뺏겼다고 하더라도 그런트와 함께 레벨업을 꾸준하게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 장두섭 선수가 이 이후의 플레이에서 좀 더 좋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도 이쪽 노빌러티 반지 나왔어요. 네, 좋은 아이템이 일단 나왔고요. 근데 장두섭 선수는 어차피 스피드 부처가 리젠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이후에 만나지만 않게 되면은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스피드 부처가
스코어 차이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의 아 근데 사실 그러니까 김동완 선수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장두섭 선수가 먼저 그 선택을 김동완 선수에게 강요를 했고 사실 장두섭 선수가 이번 WCG 2020 한국 대표 선발전에 100% 예전만큼 그렇게 연습에 올인할 수 없었던 터라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여전히 WCG 한국 대표 선발전에 욕심이 나고 예 한국 대표가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은 늘 변함이 없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국가대표가 되고 싶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인슨에 걸었고 자, 네, 이제 상대방의 그라운드가 인슨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 잡게 되면 예. 3레벨 찍고 상대방의 그라운드가 전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 하나 잡으러 오고요. 오, 그런데 블레이드 마스터가 체력이 꽤 많이 빠졌어요. 오. 자, 윈드워크 쓰고 이거를 알 텐데요. 자, 한 대만 더 때리고 레벨 업! 됐고요. 약간 체력 보강. 자, 이러면은 그냥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블레이드 마스터 체력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트 체력도 일단 뭐 꿀을 발라놨기 때문에 차기는 하겠습니다만 스피드 부츠 사주면서 상대방 야, 여기다가 그런트를 남의 집에 네. 담 넘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짓고 있는 그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제 빠져야 돼요. 지금은 상대방의 블레이드 마스터의 위치도 놓친 데다가 세컨 영웅이, 상대방의 세컨 영웅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그냥 예, 경기가 끝나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양 선수 모두 다 역시 세컨 섀도우 헌터 뽑아내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체력 없는 그런트 같은 경우는 살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경험치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한 대 더 맞고 톡. 자살 야, 아 잠꾸러기 네. 자는 애를 깨우는 네. 건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알람이라도 맞춰주지 않는 이상 깨기가 네. 힘들었었던 것 같고 눈치 있게 헥스. 대형 만화 포션. 왜 헥스를 안 걸었을까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지금 헥스를 걸어주면서 상대방이 경험치라든가 아이템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주면서 안정적인 스틸을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었는데 조금 뭐 섀도우헌터 위치가 좀 더 안 좋았었던 것인지 예. 예,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예. 자, 그래서 대형 만화 포션은 김동환 선수가 지금 먹었고요. 네. 이게 오크 대 오크전에서 실상 이 대형 만화 포션은 나중에 힐링 웨이브를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더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탈 럭키 페리업트 체력 보강하죠. 자, 그런 아이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환 선수. 뭐 지금까지는 거의 엇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라치가 완성되는 타이밍도 양 선수가 비슷했고 그리고 뭐 그런트 숫자적인 면에서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마스터의 레벨도 현재 양 선수들이 전부 다 3레벨을 찍어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비슷하고 이러면 무적 포션 혹은 힐링 스크롤 그렇죠. 아, 무적 정확하게. 포션과 힐링 스크롤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구입을 해주면서 나중에 한방 타이밍 때 상대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교전 때 네.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주요해요. 아, 근데 이번에는 또 간발의 차이로 장두섭 선수가 조금 상점 방문이 늦었어요. 그럼요. 주고받았죠. 네. 자, 스틸해주고 일단 뭐 김동환 선수도 워낙에 또 손이 또 빠른 선수기도 하고 스틸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장두섭 선수가 이런 식으로 헥스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상대방이 스틸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던가 쫓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가지고 간 것 같죠?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요. 자, 네, 헥스 걸렸어요. 임신공이 풀렸어요. 자, 체력을 이렇게 되면 바로 도망갈 수 있죠. 네. 사실 체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영웅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자, 그리고 반대로 다른 분들께 사냥 가져가는 것을 장두섭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 슬쩍 한번 들어왔습니다. 설마 버스트라도 한번 뿌려보게 되면 자, 힐링 웨이브 예. 일단 도망갑니다. 네, 더 무리하지 않는데요. 네, 지금 윈드워크가 슬슬 풀리는 타이밍이기도 했었고 뭐 큰 이득을 취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빠졌는데 야, 이거 김동원 선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게요. 물론 원원원 체제도 똑같고요. 네. 그리고 개발될 것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센티워드가 꽂혔는데요. 자, 이것이 김동환 선수 건가요? 네, 김동환 선수 거죠. 네, 그러네요. 이 양 선수가 바이올렛.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팀은 다르죠. IS 버추얼 게이밍과 시리스 게이밍의 서로 간의 팀의 현재 다른 상황인데
기본적인 데이리스라고 볼 수 있는 클랜이 같은 웨라 클랜이에요. 네. 바이올렛 웨라와 쿠 웨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 같은 클랜의 형동생 사이인데 아 여기 지금 8강에서 만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웨라 클랜 하면 너무나 역사와 네. 전통을 자랑하는 클랜이고 지금도 현재 또 뭐 파트라든지 예, 다른 게임에서도 지금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스타2에서도 현재 4대 클랜 안에 들고 있는 또 웨라 클랜이고 현재 어떤 대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팀 합숙소도 네.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 지향형 그런 클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장두섭 선수의 섀도우 헌터는 3렙 찍었고요. 역시 김동원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이 대형 만화 포션의 유무가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거기다가 아까 힐링 스크롤도 구입을 했었죠. 힐링 네. 스크롤도 하나가 있고 힐링 웨이브도 한두 번 정도 더 들어간다 손 치게 되면 교전에서 당연히 유닛이 오래 살아남게 되면은 유리한 건 당연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피온들도 다 데리고 대동을 해서 전체적인 부대의 규모가 네. 꽤 강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력들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엇비슷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시각적으로 병력의 숫자가 많아 보이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일단은 클릭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미스 클릭이 나올 수가 있고요. 1.4를 할 때 말이죠. 네. 미스 클릭 한 번 나오게 되면 그 데미지 로스가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물론 피온의 데미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피온이 또 데미지도 스피릿 링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산을 시켜준다는 그런 작전도 있고요. 네. 자, 그러나 피온들은 사실은 원래 직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요.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잠깐 투잡 뛰었던 거죠. 네. 자, 이제 코더베스트들도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 더스트. 지금은요. 언제 어떻게 교전을 붙느냐. 어제도 물론 그런 경기에 나왔습니다만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교전 한번 잘못하면 완전 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한 방이 경기 승패를 가른다. 뭐 모든 그 RTS 게임들이 다 똑같긴 하겠습니다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교전 한번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의 영웅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RTS에 비해서 이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를 펼쳐야 되는 게 바로 워크래프트 3예요. 네, 뒤집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유닛을 잡으면서 49를 예, 지금 미스 클릭이 났죠, 순간? 자, 피온의 숫자를 줄이는데 제거했습니다. 피온 2기를 잡나요? 지금 이렇게 할 거면 그리고 다른 유닛 하나를 더 지금 찍어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피온 3기를 잡은 거죠? 다른 유닛 지금 스피릿 워커를 찍은 것 같은데요. 예, 워커 찍었죠. 워커 찍었죠. 워커가 아니고 닥터를 뽑았네요. 이게 뽑았습니다. 지금 닥터를 뽑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닥터 같은 경우는 센트리 와드를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윈드워크를 한 상대방의 영웅을 보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사이에 취소했어요. 예, 찍고 지금 공격을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이거 근데 상대방은 50을 깬 지 한참 됐고 이제서야 50을 깨기 때문에 센트리 와드고 뭐가 없다. 지금 병력을 뽑아내서 뽑고 있었던 그 닥터도 취소하고 스피드 워커로 바꿔버렸어요. 인구수 차이가 일단 확실하게 납니다. 65. 자, 그래도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주고는 있습니다만 양 선수 모두 다 완전 결전이에요. 이거 근데 칼을 너무 늦게 뽑았어요, 장두섭이. 네. 자, 조금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형국으로 김정환 선수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요. 이게 이렇게 되면 김동완의 장두섭 선수와의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 너무나도 유리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힐링 스크롤 썼지요. 자, 그리고 대형 만화 포션 아직도 갖고 있어요. 무적 포션. 레벨업. 대형 만화 포션을 아직도 공격에 들고 있어요. 예. 힐링 웨이브도 썼고. 이러면 체력들이 계속해서 보강이 됩니다. 바이올렛 김동완. 이게 유닛이 죽질 않아요. 병력의 숫자가 거의 줄질 않았어요. 60입니다, 아직도. 네, 섀도우워터 4렙까지 올라갔고요. 힐링 웨이브. 시험 잡혀요. 힐링 웨이브가 김동완. 시험 블레이드 마스터도 위험해요. 김동완 마스터 전사 지지. 김동완 마실 수 있었어요. 체력 보강이 계속 되니까 상대 병력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무적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었던 힐링 웨이브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 상황.
서로가 스피드 링크를 써주기 때문에 유닛이 잘 죽지를 않아. 이러면 체력을 보존을 잘하는 선수가 잘하는 군대가 상대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13분 52초. 아, 서로의 뭐랄까 병력 규모를 갖추는 시간이 거의 한 13분이었고요. 네. 한 50초 동안 싸우고 마지막 아, 한 번 크게 싸웠는데 거기에서 김동완 선수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장수석 선수에게 조금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김동완 선수의 타이밍이 예술이었어요. 일단 김동완 선수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하고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같이 50을 유지를 하기보다는 한 타이밍 쭉 하고 펌핑을 해놓고 상대방 50 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그걸 한 번에 싸먹어버리겠다.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김동완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에코아이를 가져갑니다. 1대0으로 김동완 선수가 앞서 있고요. 잠시 후에는 두 번째 세트 트윈 스피드 매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